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남편분의 표현으로 한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네. 물론 뭐 정말 어렸을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제가 잘못했을 때마다 이상하게 엄마 집에 있다가 다시 아빠 집으로 가는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만 항상 이 집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잘못 안 하려고 막 노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할머니, 작은 이모, 그다음에 큰 이모, 큰 삼촌, 작은 삼촌 같이 살았는데 저는 항상 보면은 삼촌한테, 이모한테, 저는 한 사람한테 맞으면 다 맞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군대처럼. 그렇게 맞으면서 살았거든요.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커다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좀 잘못을 했을 때 나를 키우기 버겁다고 보내나? 이런 생각을 좀 했을 법한데요. 그렇죠. 네. 강아지들이 입양 보내듯이. 네. 그래서 강아지를 보면 이 입양되는 강아지, 버려지는 강아지들 보면 저 같은 거예요, 그게. 가슴이 찢어지죠. 네네네. 그게 저 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뭔가 분명히 다른 상황인데요. 약간 집에 왔을 때 아이들이 우리 집에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 있을 때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세요? 네. 그래서 더 이게 싫은 거예요, 남편이. 그럼 남편은 어린 시절을 가만히 보면 자꾸 이렇게 옮겨 다녔고 또 친척 집에 잠깐 있었던 적도 있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눈칫밥을 먹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럼 이제 그때 마음도 외롭지만 마음 안에서는 언제나 딱 뭉칠 수 있는 나의 언제나 나의 편인 나도 이러한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아마 그걸 염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 둘 너무 예쁘잖아요. 얘네들 낳고 남편에게는 우리 가족, 내 새끼들, 우리 아이들, 우리 아내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신 분이에요.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너무나 힘든 분이세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게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분이세요. 내가 아니 며느리가 되어서 내가 어머니 퇴원하신다는데 당신 내 가야 되지 않나? 아니 엄마가 돼서 어떻게 첫째만 사진을 찍고 둘째는 사진을 안 찍느냐 그래. 힘들어도 내가 알겠다 이가 진짜 가족이랑 자체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 애들은 그냥 처갓댁이 아니고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나는.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정말 이렇게 따뜻한 내 식구가 똘똘 뭉쳐있는 그리고 이게 견고하게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가정환경을 제공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유난히 집에 왔을 때 가족이 없는 상황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집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싫으신 것 같아요. 그걸 좀 잘 이해한다면 남편의 조금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도 조금 더 생기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꼭 얘기 나눠야 되는 게 우리 아내분은 왜 이렇게 친정에 가까이 있을까? 아내분 이거는 그냥 정말 제가 두 분을 진심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잘 알아야 두 분을 도와드리잖아요. 좀 그 어린 시절 얘기 좀 들어볼까요? 아내분의. 저요. 제 동생은 어릴 때부터 별명이 성공이었고 저는 유치원 갈 때 제 이름이 희정인 걸 처음 알았어요. 이름이 계속 실수였거든요. 예? 예? 제 동생은 성공이었고 전 실수였어요.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아니 별명처럼 집에서? 부르는 게요? 그냥 원래 제 이름 실수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어머 실수야 이렇게 불렀어요? 네. 네. 너무 충격이다. 부모님, 어머님께서? 네. 네. 너무 상처예요. 동생한 남동생한테는 성공이라고 하고. 네. 우리 성공이. 그럼 근데 성인 될 때까지도 계속 좀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딱 와서 보면 와 진짜 아들만 쟁이네 이렇게 느낄 정도였어요. 집안 분위기 자체가. 아. 저는 진짜 엄청 많이 맞으면서 컸거든요, 사실. 네. 오빠들이 엄청 때리고. 네. 아, 너무 힘드셨겠다.
이렇게 쭉 어릴 때 크면서 뭐 굉장히 다양한 마음들이 이 자리를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마음이 제일 힘들고 괴롭고 그러셨습니까? 그때도 약간 나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거를 안 봐준다는 느낌. 항상 결과만 얘기하거나 혹은 결과가 좋아도 아 잘했다 이런 게 없었어요. 한 번도. 네. 항상 모자라고 항상 못하고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억울했던 것 같고. 어릴 때 차별도 받았고 모진 말도 좀 많이 들으셨던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인간은 의존적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에게 특히 내가 어렸을 때 나의 현재 상태와 조건에 관계없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거와 무관하게 우리 부모가 나를 매우 귀하고 소중하게 대해주고 그래서 사랑을 해주는구나 느끼고 외로울 땐 옆에 있어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게 필요해요. 라는 것이 의존적 욕구예요. 이게 본능적 욕구거든요. 이게 안 채워지잖아요. 결핍이 생기잖아요. 죽을 때까지 채우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부모를 잘 못 떠나요. 부모 옆에 이렇게 자꾸 있어요. 그리고 부모 주위를 맴돌고 성인이 돼서도 그 어릴 때 받고 싶었던 사랑을 계속 받고 싶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이렇게 부모님 집에 친정에 가서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어머니가 이 손자한테 헌신적으로 해줘요. 애들한테. 그러면 내가 어릴 때 받지 못했던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얘네들한테 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약간 채워지는 느낌도 들고 그걸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나를 사랑했었네. 남편분은 남편분대로 아내분은 아내분대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마음 안에 크게 자리를 잡은 아픔이 결혼 생활 중에 건드려졌을 때 상대 입장이나 아픔을 보는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상대에 대한 약간 고마움이나 애틋함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어떤 힐링 리포트를 드려야 되나 이제 고민을 좀 하면서 네,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거 몇 가지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두 분이 제일 먼저 좀 연습하고 노력해 보셔야 될 부분은 한 가지 주제를 딱 정해서 그걸로만 얘기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이라면서요. 기저귀 좀 갈아달라니까 10이라면서요. 둘째는 항상 내가 보잖아. 둘째는 항상 기저귀 갈고 내가 하잖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 내 전담이잖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아니, 그 기저귀 갈아달라는 게 왜 10이냐고. 야, 화내지 말고 소리 지지 마라. 화이트보드 같은 거 하나 사세요. 사셔가지고요. 애들 왜 초등학교 때도 요즘 CA라고 해서 학급 회의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화이트보드에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외갓댁에서 귀가하는 시간에 대한 오늘 의논을 해보자. 그럼 이제 그 주제를 딱 정해서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규칙을 정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은요. 음향이 동시에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는 주장만 하지 안 들을래 이거거든요. 그럼 안 들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 결국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말할 땐 듣는 거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남편분이 또 MC를 네네. 보시니까 사실 누가 더블 MC 보고 있는데 계속 내가 말할 때 같이 말하면 짜증나잖아요. 네, 물리죠. 네. 물리고 그러면 워낙 또 프로시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좀 유치하지만 네. 아이들 있는 집에 무조건 마이크 장난감 같은 그쵸. 거 하나 있거든요. 네. 뽀로로든 뭐든 들었을 때는 껴들지 않기 뭐 룰을 이런 거 아주 유치하지만 이런 거를 네. 다 정해가지고 초정해가지고 네. 딱 맞는 리포트야. 왜냐면 MC가 마이크를 늘 잡고 있는 직업이라 네, 네. 이거 정말 저희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물리면 안 좋으니까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술 문제는요. 우리 남편분은 술을 마신 날, 뭐 마실 수밖에 없는 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날은 대화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술을 마셨다. 그러면 다른 방으로 직행. 그래서 그냥 얼른 주무세요. 그냥 이걸 또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내분은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부모하고 같이 하면서 이게 상식이 넓어지면 그냥 아 사람이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걸 많이 알아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살거든요. 근데 그런 게 뭐 경조사 뭐 사람한테 안부 문자 해야 되는 거, 집에 누군가가 왔을 때 어떻게 일을 안내해서 차 대접을 하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가실 때는 어떻게 인사를 하는 거, 집집마다 가풍이기도 하지만 집집마다 다르지 않게 적용이 되는 약간 아주 기본적인 그런 기준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남편하고 그런 면에서 훨씬 편안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는 꼭 아내분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약간 남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맨날 이 결혼지옥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역지사지 이거 굉장히 제가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까운 사람은 입장과 감정을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경험을 하셨으면 하는 또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저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서로에게 긴 시간 얘기를 해봤으니까 못했던 얘기를 서로에게 한마디씩 하는 시간 뭐 남편이 뭐 아내분에게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이렇게 보시고 네. 카메라 보고 아야야 카메라 보고 아야야 아내분에게 아내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예 아내 분. 아. 꼭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까지 좀 너무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유하고 그리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게끔 노력할게. 네. 그거예요. 너무 잘하시고 너무 감동적인 네, 그리고 말씀 그, 너무 잘하시고 저기 뭐야 네. 그 동경 씨가 센스가 있으신 분이라 네. 금방 살갑게 잘 풀어나갈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아내분도 한 말 좀 내가 오빠한테 좀 부족한 점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좀 내 마음을 좀 잘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도 오빠한테 서운하게 했던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도 좀 더 노력할게.